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유, 제가 뭐한게 있다고 또 아, 아닙니다. 워라님, 네. 시청자한테 하실 말씀 있다고. 아, 예. 일단 이제 오늘이 사실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게 되는 방송이어서, 네, 이렇게 마지막 사연. 좀, 예, 네, 좀, 뭐랄까. 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사도 좀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제 제가 그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흔히들 말하는 빙의 아니면은 좀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 뵀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니 근데 나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취재를 직접 다니세요? 네. 오, 그러면 취재는 다 끝났나요? 시즌 2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끝났고요. 예, 그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것이고 아마 7월 초나 정도 되면은 이제 시즌 2에 대한 글도 완벽하게 끝나고 그럼 이제 시즌 3를 준비하면서 또 그에 걸맞는 취재를 나가야 되겠죠. 오, 아니 그러면 뭐야? 취재 네네. 같이 가도 되나요? 혹시 제가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취재를 네네. 그 뭐지 취재라는 게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거뭐 무속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또 취재하러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기회가 되면은 제가 네. 연락을 좀 드리고 아니면은 또 반대로 네. 그 시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에 대해서 혹시 제가 감히 참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또 저는 뭐 말씀드려서 아이 뭐 기회 예,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포라디오니까 취재 컨텐츠도 네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류에 네. 가면 아무튼 자 이야기 저희가 이제 한번 들어볼 텐데 언제든지 연락을 저한테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세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빙의라는 것이 이렇게 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제가 직접 취재를 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글을 쓰기 전에 우연치 않게 그런 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도 있고, 또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빙이라는 것이 전혀 몰랐다가 그것을 느끼게 됐던, 그리고 그런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몸을 담았던 회사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 직장은 제가 거기서 이렇게 기자 업무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취재 답사 업무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등산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전국에 있는 둘레길, 즉 이제 트레킹 코스,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답사를 하고 또 촬영 취재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한 곳을 가게 됐어요. 거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전라북도 이제 진안군이라는 곳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오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이제 BYC라 해가지고 봉화, 영양, 그리고 청송 이렇게 해서 묶어서 말을 하고,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진장이라고 해요.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때묻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진안군에 그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이제 전체를 걸으면은 약한 7박 8일 정도에 한 200km 가까이 걷는 곳인데, 여기가 딱 코스 하나가 진안군과 장수군 그 사이에 경계에 걸쳐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흔히 말하는 당산목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보통 저희가 이제 신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이후에 많은 곳에 이러한 이제 기도터를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뭐 선악당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찾아다녔는데, 이 진안과 장수의 경계에 있는 이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는 제가 여태껏 봤던 나무들 중에서 가장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게 보통 나무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사진을 찍었음에도 이 나무의 전체에는커녕 4분의 1도 닮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속해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진안군에서 이러한 둘레길을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답사를 하기 전에 먼저 말을 했을 때이 코스를 가면은
이 나무가 있다. 그리고 이 나무 밑에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 무속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시설도 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그냥 지나쳐라. 구경을 하지 마라. 거기서 구경을 한다거나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를 그쪽 분들은 굉장히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어떠한 분쟁이 생기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걷다가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힐끔 보고 그냥 최대한 빨리 지나쳐라라는 거를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이러한 답사나 아니면 취재를 갈때 그러한 뭐 민원 발생이나 아니면 다툼의 소지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한참을 걷고 있다가 이제 그 코스에서 한눈에 보더라도 아, 그 담당자분이 말했던 나무가 이 나무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거기에는 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그러한 건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속인으로 딱 봐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되게 신기했던 게 무속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승복을 입고 머리를 민, 그러니까 이제 승려로 보이는 분들도 함께 계셨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 거를 빨리 지나쳤죠. 그분들이 제가 끝까지 지나가는 거를 정말 가만히 서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답사를 끝내고 나서 몇달 후에 저희는 이제 그 코스에서 트레킹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트레킹 참가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코스로 지나가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시더라도 확 눈에 들어오는 당산나무가 있을 것이다. 색색의 그러한 천들도 걸려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약간 민감하다 하시니까 트레킹을 할때그 부분은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뭘 물어보거나 하지 말고 그 밑에서 쉬거나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지나가셔라 라고 제가 이제 참가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아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참가자분한테. 뭔가 여기서 이제 소란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딱 제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그 분쟁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끝나 있었고 그 전화를 주신 분은 내가 알아서 잘 출발했다.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연락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도착하면서 그때 이제 무슨 깡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여를 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저는 가서 그냥 인사를 드리고 아, 저희가 트레킹 행사를 여기서 주최 중입니다. 이 앞으로 이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텐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뭐 이러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갔었죠. 찾아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저쪽 끝에 있는 부분에서 그한 분이 뛰어오시더라고요. 승복을 입고 있는데 여성분이셨고 나이는 한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막 뛰어오셔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고 그 클래식 음악할 때 지휘하는 그러한 손짓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정확히 그런 지휘하는 손짓은 아니에요. 허우적허우적 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첫 번째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그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굉장히 또롱또롱하고 빛이 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때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정말 얼어붙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죠. 그때 다행히 그분이 그렇게 크게 소리를 치는 걸 보고 안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딱 들어가셨죠. 그게 이제 제가 그 제일 처음 이런 글을 쓰거나 하기 전에 아, 무엇인가 이상한 분이 계시다. 혹시 이것이 빙의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짧게 느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그 눈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빙의를 들렸다라고 할때 흐리멍텅하다라거나 아니면은 약간 초점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던 분들은 눈빛이 굉장히 또렷또렷했어요. 눈빛에서 어떠한 기운이나 힘 같은 게 느껴지고 쳐다보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좌측에 있는 거는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제 그 방송사에서 제공한 빙의 관련 영상에서 그 빙의에 이렇게 된 그런 사례자 분이시고요. 지금 제가 윤시현님 걸 캡처한 거는 사실 빙의 때문에 캡처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 저 눈빛이 굉장히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를 하시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그
또롱또롱한 눈빛이랑 강하게 그 힘을 뿜어내는 눈빛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뭐가 하나 되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눈빛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두 번째 그런 거를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막 자료조사를 하고, 이제 전국에 기도터를 다니고, 네, 그랬을 때, 그한 곳에 기도터를 갔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그 양주에 있는 선향당 나무가 있는 기도터였습니다. 그 기도터를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참 구경을 하고, 또 무엇인가 영감이나 기운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데, 마침 그 승합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속인 두 분, 그러니까 여성 무속인 두 분과 그리고 그 남편으로 보이는 그 중년의 남성 한 분, 그리고 그런 무속 행위를 그 도우시는 분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다들 이렇게 그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굿을 준비를 하는데 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취재거리를 좀 얻을 겸 이렇게 그 승합차에서 문을 열고 여러 가지를 내리는데 괜히 와서 인사드리고 도와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어디서 오셨냐, 여기 자주 오시냐, 그래서, 아, 여기 자주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분들께서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할 건 준비하시고, 그때 그 남편분과 이렇게 커피 같은 거를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때 굿을 돕는 남성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말랐어요. 굉장히 마르고, 좀 허름한 옷, 등산복 같은 거를 그걸 입고 계시고, 새까맣게 타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거의 말이 없었죠. 거의 말이 없고, 제가 뭐 인사를 드리려 하더라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냥 굿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다가 순간순간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대편이 이렇게 고개 쪽인데 약간 산도 있고, 좀 축사 같은 게 있는 곳인데, 그쪽을 쳐다보더니, 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또, 으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세요. 방금 전까지는 멀쩡하시던 분이셨죠. 그래서 저는, 어우, 깜짝 놀랐다. 저게, 뭐지?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는데, 진짜 아까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던 그런 눈으로 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아니에요. 보통 빙의 증상으로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하시는 분들은 알아들어서는 샬라샬라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확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만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말일, 내용일 뿐이지 말 자체는 굉장히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또박 하시더라고요. 그, 내몸 안에 물고기가 헤엄쳤다? 뭐, 잉어?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깜짝 놀라 있었죠. 깜짝 놀라 있는데 그 남편분께서, 아, 놀라지 말라. 저분이 좀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분인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무속 일을 돕게 하면서 약한몇 개월, 6개월 넘게 동안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지시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기도를 하는 중간에도 밖에서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좀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무속적인 행위를 하시는 무속인 분들의 그좀 심기를 거슬리게 한다? 아니면은 약간 그거를 기운을 흐트러지게 한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죠. 가지고 그 여성분께서 그 남성분을 데리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 남자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조곤조곤조곤조곤 무언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승합차 아니어서 들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이 딱 열리고 그 무속인 분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별일 아니다 라고 하고 뒤따라 내린 그 삐쩍 마르고 새까마신 그 남자분이 그 아까 그 또랑또랑한 눈빛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눈빛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두 번째 이야기고.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 귀령이라는 소설을 썼을 때그 시즌1에서 에피소드로도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제 지인분이 이렇게 직접 겪으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었었고, 7월달이었습니다. 저랑은 굉장히 친한 누님이십니다. 친한 누님이시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소득 수준도 아주 높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학력, 그것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배울 만큼 많이 배우셨고, 그리고 아주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평상시에 뭐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한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안 지는 한 15년이 훌쩍 넘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불이 닥쳤던 거예요. 그날 저는 가만히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한 3시 반 정도쯤인가? 그분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예의가 바른 분이셔가지고, 남에게 새벽 3시 반에 전화를 하는 일이 보통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벽 3시 반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은 경험도 없고요. 굉장히 졸렸죠.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하니까, 이제 그분이, 야다마! 너 왜내 전화 안 받니? 너왜내 문자에 대답을 안 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하니까. 너 지금 내가 몇번 전했는지 알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몇번 문자를 보냈는지 알아? 나좀 살려줘.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아, 누님, 도대체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요? 라고 하니까, 지금 확인해봐. 확인하고 나한테 전화를 줘.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지금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죠. 그때 그 문자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건 약간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좀 이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천천히 문자를, 내용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때도 굉장히 약간 좀 무서웠던 게, 이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자다 깨다 보니까, 그, 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여태껏 내가 알고 있는, 15년 동안 알고 있는 그 누님이 보낸 문자다라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었었죠. 지금 자기의 그집 밖에 그 창문에 그 검은새 두 마리가 날아와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노려보고 이야기, 말을 거는 게 벌써 한달 가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달 가까이 동안 자기는 잠을 거의 뭐한 시간은커녕 15분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말을 했던 게, 특히 오늘은 그게 더 심했는데, 제가 그 누님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욕설을 하기도 하고, 빨리 뭐 죽으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누님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나한테 사과를 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뭐 노래를 부르거나 놀리거나 했다. 뭐 나는 당신과 인연을 끊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이 누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 문자의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여태껏 알던 누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도대체 누님이 나한테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누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넌 이게 안 보여? 저는 이 창문을 확대를 해봤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거를 말을 했죠. 누님, 제가 이거를 확대를 해봤는데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누님 혹시 피곤한 거 아니십니까? 하니까 누님이 굉장히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제가 녹화하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고 누님이 정말로 저 앞으로 가가지고, 넌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정말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누님.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누님이, 이상하다. 일단 알겠어.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주 저는 그때부터는 걱정이 됐었죠. 왜 이러실까? 전혀 안 그러셨던 분인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하도 걱정이 돼서 한 새벽 4시 정도쯤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누님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우연히 이게 수신 버튼이 눌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니까 이제 누님은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죠. 그냥 목소리만 들려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더 애가 탄 거죠. 여보세요? 누님? 안 들려요? 누나? 누나? 이렇게 막 소리를 쳤죠. 저는 이제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해가지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죠. 누나, 내가 갈게요. 지금 제가 갈게요. 이렇게 말을 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119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경찰을 부른다거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런 현상을, 이러한 급한 전화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놀라가지고, 참고로 이렇게 누님은 현재 굉장히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뭐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한참 있다가 아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죽을란다. 차라리 죽고 말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이러한 통화를 하고 이러한 문자를 본 상태에서는 사실 걱정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저는 그 누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다행히 그러한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뭐 벌어지지는 않았고, 대신 굉장히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약간 두달 전부터 그랬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님이 하는 말이, 문제는 이 사진에서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에어컨을 틀거나 아니면은 선풍기를 틀거나 라고 하면은 냉장고나 에어컨, 선풍기에서 음악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음악 소리가 무엇인데 라고 하니까 꽹과리치고 북치고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그 순간 저는 이제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을 따져봤을 때는 이게 의학적이다, 무엇이다를 떠나서 일단 누님의 정신 상태에 무언가 굉장히 안 좋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었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 괜찮다라고 하는 누님을 설득을 해서 아마 그 주에 주말쯤인가 제가 집에 갔을 거예요. 집에 딱 가는데, 귀령이라는 소설 시즌1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그대로 거기에 묘사를 했거든요. 그 누님께서 상당히 통통한 체형이셨죠. 체형이셨는데, 거의 뼈밖에 없으셨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살이 많이 빠지셨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이제 누님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의 몇달 동안 씻지 않으셨나?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났었죠. 그리고 안방을 갔을 때는, 몇달된 듯한 그런 배달 음식들부터,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너무 놀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찬찬히 말을 들어봤죠. 누나, 뭐, 혹시 뭐, 다른 그런 거는 없어?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새들이 와서 쳐다봤는데, 이제 계속 말을 걸더래요. 말을 걸면서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베란다 열고, 이리 와. 그 누님 집이 8층이에요. 베란다 열고 나오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누님이 그게 무서워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여기저기서 집안의 가전제품에서 그렇게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했던 말씀 중 하나가, 그런 나중에는 이제 그 새들이 자꾸 자기를 쪼아먹거나 아니면은 자기 안으로 이렇게 입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퍼덕거림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누나, 요즘 많이 힘들지? 피곤하지? 이렇게 말을 할 수준이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누님이 이제 제가 가기 전에는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그 외에는 모든 게다 들린대요. 몇 정거장 바깥에서 도로 공사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차가 빵빵대는 소리도 들리고, 난 그게 다 들린다. 그리고 분명히 가면 거기 공사하고 있을걸? 맞을걸? 이렇게 확신을 갖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누나, 정신병원 가봐. 이런 말 면접에서 못 합니다, 쉽게. 가지고 지금은 결국에는 이거는 뭐 엔딩은 없습니다. 엔딩은 없고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 누님께서는 되게 많이 이겨냈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유튜브로 이렇게 틀어놓으시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책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무언가를 배우면서 사람들을 만나려 하기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굉장히 나아지신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였던 그 베란다가 있는 그 방은 아직까지도 닫아놓고 계시고요. 오늘 이야기한 거는 여기까지긴 하고요.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누님한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그래도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누님이 빨리 건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일상생활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응원을 많이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네. 네, 노력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뭐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상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병원이 맞는 거지만 그 사람이 그렇죠. 말한 걸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것도 있죠. 정말, 정말이라는 설마 혹은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렇죠. 이야기 정말 좀 흥미있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게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치부할 수 있는 게, 뭐, 조현병이야? 아니면 정신병이야?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야? 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제 목소리만 듣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 전화를 받아보거나 그 집에 직접 가봤거나 아니면 그리고 그 누님의 눈빛을 직접 보았으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의학적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남의 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믿지 말고 뭐 참고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뭔가에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직접 하게 됐을 때좀 네, 그렇죠. 이런 얘기나 좀 이런 썰들이나 뭐 이런 뭐 프로그램 자체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워라 괴담도 이제 시즌 2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고. 예, 네. 너아미도 시즌2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또 사연 제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